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열쇠입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너저분하죠? 어제 그 다이소 케이블 정리 아이템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케이블을 정리하실 때 아마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유용한 방법이에요. 케이블 정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케이블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런데 그 감는 방법을 좀 달리하면 케이블의 생명을 조금 늘릴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케이블 단선을 조금 더 줄이고 케이블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트닝 케이블부터 뭐 타입C 케이블, 이어폰 뭐 이런 것들 쭉 보시지만 뭐 이어폰이나 그렇다 치고 라이트닝, 마이크로오핀, 타입C 같은 것들도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 2만원도 훌쩍 넘어가거든요. 브랜드 제품들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단선이 돼서 빨리 못쓰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자, 우선 제가 라이트닝 케이블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감을 때는 이렇게 아마 한 방향으로 감을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타이 같은 거, 클립 같은 거로 고정을 시키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꼬임이 된 상태로 풀려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 꼬임들이 발생해서 깔끔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방지하느냐. 자, 그럼 보시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왼손에 있는 케이블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묵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평소대로 감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왼손에 케이블이, 감은 케이블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바깥으로.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손을 가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위. 가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 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감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원이 보이시나요? 이쪽 손과 이쪽 손 감싸는 원이 생겼죠. 자,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왼손, 이 네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 네 손가락을 원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또 감겼죠. 여기에서 달라진 점은, 자, 처음에 그냥 감았을 때는 이 선이 맨 바깥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선과 이 선 사이로 들어갔죠. 안쪽으로 들어갔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냥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위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한번 돌려서 이 원 안에 이 네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감고, 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렇게 감아줄게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케이블들을 고정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뭐가 좀 다르냐, 한번 풀어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중간 꼬임이 없죠. 그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풀려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케이블, 뭐 마이크로 USB 케이블 뿐만 아니라 전원 케이블, 마이크 선, 이어폰 뭐 이렇게 케이블 종류는 모두 다 적용을 해서 감아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번 정상적으로 일단 한번 감아줘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손 있죠,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있던 손에서 찌로 만들어요. 찌로 만든 다음에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손가락 보시면 동그라미가 생겼죠, 동그라미가. 이 상태에서 이 네 손가락을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이 선과 이 선 가운데에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한번 감아주면 다시 이 선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찌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고 감아서 네 손가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으로 들어왔죠. 다시 한번 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감아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감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템들, 클립, 타이 사용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 감아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그러면은 더 큰 케이블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컴퓨터 전원선이에요. 컴퓨터 전원선 잡고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지금 이 모양이 나왔나요? 그런 다음에 오른손 있죠? 오른손, 이 손 잡고 있는 이 손에 가위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안으로, 선 안으로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왼손 네 손가락을 이 동그라미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이 이 손과 이 손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다시 밖으로 한번 감아주시고 또다시 가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감고 가위를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케이블들은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장시간 보관해 두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한번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어폰도 방금 그 방법대로 한번 감아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플랫 타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칼국수 케이블로 돼 있어요. 이런 케이블들은 줄 꼬임 방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아도 나중에 이렇게 풀어보시면 금방 풀려요. 금방. 하지만 일반적인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런 방법들대로 감아주시면 돼요. 다시 목으로 감고 찌 만드신 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감고 찌 만드셔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감아두시고 얘는 뭐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케이블 정리를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감고 있던 그 방법들이 케이블 수명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좀 고가의 케이블들 그리고 중요한 이어폰들 쓰실 때 해당 방법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들로 감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 뉴스, 팁 등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셔서 좀 빠르게 영상 만나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드로그웨어였습니다. 안녕!